이곳 메기는 살이 많아 조림이나 찜도 즐겨 먹는 메뉴다. 거위와 염소를 요리할 때는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한 비법이 사용된다. 거위에는 토마토즙, 통후추, 월계수 잎을, 염소고기 삶을 땐 홍어와 구운 양파를 넣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북쪽에서 제일간의 부촌으로 손꼽히는 범안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살림집이 이 마을의 위상을 말해준다. 이 집에 장모님께서 오셨다죠? 예, 우리 장모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장모님을 만나 뵈었습니까? 예, 우리 장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예. 여기 집이 어떻게 구조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마을은 살림방 세 칸, 부엌, 전실, 세면장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면 일자형으로 방과 부엌이 자리 잡고 있다. 앉아서 일하게 되어 있는 부엌 구조는 여느 마을과 다르지 않다. 자체 발전소가 있는 마을답게 전기밥솥과 밥통도 갖춰져 있다. 예, 나옵니다. 범안이는 94년 북에 큰 수해가 났을 때 마을이 거의 초토화됐다. 하지만 그 후 계속된 수년간의 복구 작업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변신했다. 이 마을에 불을 가져다 준 원천은 용천이라 불리는 샘물이다. 여기가 바로 원소입니다. 서당 650리터로 흘러나오는 샘물을 가지고 우리 양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찬지 우리들도 한여름철에 1분 동안 손을 잠그기 힘들어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로 모두 33개의 양호장이 만들어졌다. 수면에서는 거위와 오리를 키우고 그 밑에 칠색 송어와 붕어, 그리고 제일 밑에는 잉어와 메기를 기르는 다층 양어 시스템이다. 양어장 창립 기념일을 맞아 마을 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야, 이거야 멋있구나. 야, 이거 정말 멋있구나. 얼음 팔뚝보다 큰 칠색 송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빛깔이 달라진다. 지금 내 정이라니? 지금 무슨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송어 기름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고기잡이를 나왔다. 이건 무슨 줄이에요? 잉어줄입니다. 개울가에는 갓 잡은 물고기를 굽고 지지고 튀기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피어난다. 기념먹이를 하려고 합니다. 기념어는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에 사는 민물고기로 원래 이름은 백면어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김일성 대학의 연구용으로 보낸 이후 기념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궁벽했던 산간 오지 마을에서 양어장 마을로, 그야말로 일대 혁신이 일어난 범안리. 주민들의 얼굴마다 여유와 자부심이 느껴진다. 반항지 빨리 잡수시죠.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최고의 부촌으로 도약한 범안리. 이곳은 북쪽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불려지고 있다. 남쪽의 대표적인 갓마을이 상주라면 북쪽엔 천삼리가 있다. 천삼리 감은 달고 씨가 없어서 특히 곶감은 최상급으로 꼽힌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할아버지 지금 뭘 하십니까? 예, 지금 감을 깎아서 꽃감을 많이 만들려 합니다. 이 꽃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꽃감을 만들어서 나는 아들 딸이 많아요. 가나가나 예. 손지도 많고 꽃감 가지고 손지들도 얻어주고 평양 손님들도 우리는 있어서 평양 손님들도 오고 집이 사람들도 거저 아이들이 울면 야 꽃감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거저 꽃감으로 거저 간식 삼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천삼리 감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꽃감을 만들고 남은 감 껍질은 말려서 겨우내 아이들 간식거리가 되고 집짐승들의 사료가 되기도 한다. 이건 놓친데 빨리빨리 좀 달라고요. 이 거우다. 잘 거.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콩청대. 가을날의 동심은 남과 북을 넘나든다. 색감해. 진짜요? 야, 나도? 야, 웃기구나. 8월 한가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앉아 송편을 빚는다. 정말 말캉말캉해. 잘 됐구나. 예. 팥이 햇팥이네. 잘 물렀다. 이 집에는 아이가 딸만 둘이다. 할머니들 산에 가나요? 가지 않고. 나도 가나요? 너도 가지. 야, 좋구나. 북쪽의 송편은 남쪽보다 알이 크지만 솔잎을 깔고 짜내는 고유의 풍습은 똑같다. 빨리 가자.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를 온 주민들이 제법 눈에 띈다.
북에서도 추석은 민족의 명절이다.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하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올린다. 할아버지를 추모해서 인사드리자. 묘향산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평양 외국어 학원 학생들이 묘향산으로 가을 소풍을 왔다. 점심시간 한쪽에선 오리 불고기를 굽고 있다. 오리고기 볶음? 마늘 해밤? 아유, 맛있어요. 김치 평양에서 가져온? 예. 집에서 해가지고. 먹자. 라면 사리까지 넣은 찌개에 불고기. 소풍 점심치고는 진수성찬이다. 아, 이건 뭡니까? 묘향산 특산 요리 돌버섯입니다. 돌버섯. 선생님도 특별히 묘향산 돌버섯 볶음을 준비해 왔다. 묘향산 닭다리 산 꼭대기에서 선생님도 한번 잡숴보시고. 아, 이거 뭐 우리만 먹자니까. 맛있지? 네, 맛있어. 오완전히 고기 맛보다 더 좋습니다. 어머머, 어디에서 먹는 거야? 묘향산 특산품인 돌버섯은 보통 해발 1000m가 넘는 깊은 산속 벼랑에 붙어 자란다. 돌버섯은 15년 이상 돼야 채취가 가능할 만큼 귀한 버섯으로 건강식품이나 약재로 쓰여왔다. 네, 돌버섯은 이렇게 아찔한 벼랑에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따야 좀 따지 따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돌버섯은 언제 땁니까? 돌버섯은 사철 다 딸 수 있습니다. 묘향산 자락의 향산 호텔에선 돌버섯을 특선 요리로 내놓고 있다. 이것이 묘향산에서 금방 채취한 돌버섯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뒤 면이 다 새까맣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리하자면은 깨끗이 손질해야 합니다. 우선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에서 하얀색이 날 때까지 깨끗이 여러 번 비벼서 씻춘 다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버섯은 어떤 맛일까? 사실 돌버섯 자체의 맛은 버섯 특유의 향도 없고 거의 무미에 가깝다. 하지만 씹히는 질감이 쫄깃하면서도 사근거려 독특한 미각을 느낄 수 있다.